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 이제 10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근데 가장 7, 8월이 공부하기 힘들다고 했죠. 7, 8월만 잘 지나시면 이제 찬바람 불면 공인중개사법 점수 잘 나옵니다. 지금은 당연히 점수 안 나오고 고통받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 76페이지 할 차례죠. 76페이지 맞습니까?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니고 제목이 좀 잘못되어 있죠. 76페이지 할 차례 맞죠? 전속중개계약입니다.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76페이지. 제목을 고치시면 되겠네요. 자,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는데, 자, 먼저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을 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하고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불효식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로 말로 하고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 물가, 수준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다. 그러나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도. 일반 중개계약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전적으로 속한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안 해도 되지만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데 다만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런데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는데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 두 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비공개 요청한 사항과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7가지가 있는데 특상태,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개사 을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물론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확인 설명해야 되고 일반 중개계약은 확인 설명 안 해도 된다 하면 X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 갑의 의무입니다. 갑의 권리 의무인데 갑 의뢰인이 을 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 놓고 을 개업 공개사가 아닌 전속을 맺은 개업 공개사가 아닌 병개업 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8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민법하고 다른 점은 위임은 무상이 원칙인데 중개는 유상이 원칙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2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4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X,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에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죠.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3번에 5번이고요. 4번은 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기억, 니은,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내의 문제가 임대차. 임대차인 경우 반드시 공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공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디귿의 공시지가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것은 리얼이네요.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반드시 공개해야 되죠. 특상태, 조건, 권리관계는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역시 정보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보시면 되겠고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전속중개계약 1번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번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또는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입니다. 정보망 또는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해도 됩니다.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4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하여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도 포함된다. 예. 입지조건, 특상태, 조건, 조건 할 때 조건이 입지조건, 환경조건 이런 거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전속중개계약서는 5년 만에 폐기했다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근데 7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4번이 옳은 걸로 인데 7번도 보겠습니다. 안 보려고 했는데. 자, 전속중개계약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2주일에 1회 이상. 그래서 일주일에 1회 X고요. 2번은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 틀렸고, 3번은 3년 보존이고요. 4번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경우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예.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정보만 공개해야 되죠. 비공개 요청하는 건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 전속중개계약, 이게 5번 지문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전속중개계약서의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명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식에 있는 거 또 예를 들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 이상 문서로 통지한다 이렇게 되는데 1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즉 의뢰인에게 불리하는 건 모르겠지만 3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약정한 것마저도 안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 뭐, 그건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라고요. 만약에 강행 규정이라면 이거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 이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2주로 해야 되고, 일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석해야 되는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약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통제해줬다고 법 위반한 것은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안 풀려고 했어요. 5번 때문에. 5번이 매끄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지체 없이 정보 공개하는 게 아니라 7일이네 공개고요. 그래서 틀렸고 니은은 맞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디귿은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50% 범위 내지만 지금 이거는 디귿은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했죠. 전속을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100%입니다. 법조문에 서식에 100%라는 말은 없지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이니까 그 보수를 퍼센트로 따지면 100%잖아요. 그래서 50% X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 불응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했는데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전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단 두 개,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요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을 다 봤고요. 8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이용하는 개업공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간의 이 말이 중요해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하면 X죠. 의뢰인 상호 간에 해도 X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습니다. 지정절차가 지정이라는 표현은 오직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지정절차가 중요한데 먼저 지정받으려면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3월 30일 이 숫자들 기억해야 됩니다. 지정 요건을 보면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정 요건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 숫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지정 요건이고 지정 신청 서류는 이 네 가지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면 지정 신청 서류가 되는데 지정 신청 서류는 이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로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되고요. 500장 이상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지정 절차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중개사항물의 정보를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왕따시키면 안됩니다.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당해 중개사항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망에서 삭제를 해야지 안 그러면 거짓 정보가 계속 공개되어 있는 거죠.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월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 우리 프린트 8번에 있나요? 몇 번에 있는지 보세요.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8번 맞아요?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고요. 취소한다면 청문을 해야 되는데 해산이나 사망의 경우에는 청문할 수 없죠. 청문이 뭡니까? 들을 청, 들을 문인데 듣는데 죽고 없으면 들어볼 수가 없죠. 사망 해산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은 조금 전에 했죠. 5 빼기 2는 3이다 라고 했죠.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답은 3번입니다. 이게 왜 1,000명 이런 게 나왔냐면요. 옛날에 2,500명이었다가 1,000명에서 지금 5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세 번 바뀌었는데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이 500명도 너무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회사 차리기도 전에 지정받기도 전에 500명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데 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고 하는데 회사 차릴 건데 등록증 사본 좀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냐고요, 500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공인회사협회 하나밖에 없어요. 세대한공인회사협회도 지정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지정받지 않고 운영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설정보망, 레저, 뭐 트래비 이런 사설정보망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설정보망이 침묵해서 서버 사용료를 내고 그냥 침묵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정받은 업체는 한방 PC버전은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처벌 규정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지정 요건을 완화해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건의를 해도 수시로 직원들 바뀌고 그러니까 반영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86페이지 3번입니다. 거래정보망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제 14조 겸업제한에 위반되니까 거래정보망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제 14조 우리 프린터는 24번에 겸업 제한 6가지밖에 겸업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 있지만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안 된다고요. 일반 법인 회사는 될 수 있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3개월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하죠. 지정요건 맞으면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이게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하고 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정보망 설치 운영은 1년입니다. 30일 3월 1년 이 숫자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가입자 의무, 회비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맞기는 합니다. 3번이. 굳이 이게 운영 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다 암기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는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청문 거쳐야 되고요. 다만 사망해산은 청문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사망해산은. 자, 그 다음에 5번은 반드시 개업공인회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됩니다. 직접 수집한 정보나 의뢰인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하면 그건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직거래 사이트가 아니고 개업공개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입니다. 3번에 3번이고요.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2번이 맞네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지정을 받을 수 있고요. 2번이 그래서 답이고 3번은 30일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그래서 X고 4번은 운영규정을 변경한 후에 승인받는 게 아니라 사전 승인받아야 됩니다. 미리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이나 허가는 다 미리 받아야 되죠. 사전 허가, 사전 승인입니다.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가 되고 차별적으로 왕따시키면 안 된다. 회원 없소, 비회원 없소. 왕따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에 다 있죠, 숫자.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와 매수신청 내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정서를 30일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30일 숫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운영규정은 3개월 이내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죠. 1년 안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시의무인데요. 89페이지 개시의무, 90페이지 개시의무 보겠습니다. 개시의무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됩니다. 보존은 책상 서랍에 보존해도 됩니다.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자 4개입니다. 등록증 원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죠. 사업자 등록증은 세법상 게시 의무가 있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입니다. 단 소속공인회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공인회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회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증명서류, 이것은 게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중에 게시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사업자 등록증 원본,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원본 X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90페이지 문제 게시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증 원본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고요. 분사무소인 경우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3번 소속공개사의 경우 자격증도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1번, 2번도 원본이라 말 없는데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원본이라는 말 없어도 그건 해석상은 원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죠. 4번 모든 개공개사가 자격증을 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칙개공 자격증이 없으니까 개시할 수 없고요. 5번 개시 업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와 업무정지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기신고서에 게시해야 될 것은 등수보자 몇 등 했는지 등록증 원본 맞고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업자 등록증은 아니라고 했죠. 지금 현업에 가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다 게시해놨잖아요. 근데 그 사업자 등록증은 세법상 게시해야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상 게시할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기억 리얼 두 개가 게시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게시해야 될 내용까지 봤고요. 91페이지 명칭 사용 의무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